골목 강사 일기 프로젝트의 주인공. 와, 지연님이 저희 사내 강사 CS 강사로 취업에 합격을 하고 한 달이 됐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근황 토크뿐만 아니라 우리 골목 강사 하면서 배웠던 것들 그리고 좀 도움이 됐던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CS 강사를 준비하시거나 이제 막 강사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우리 골목 강사는 나름 되게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또 그때 우리 골목 강사 시작하면서의 본인의 목표가 뭐였죠? 저의 딱 두 가지 목표가 있었는데요. 저희 첫 번째 목표는 백화점 사내 강사로 취업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저도 어떤 누군가의 앞에서 강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맞아요. 그 백화점 사내 강사로 취업을 성공했죠? 네, 지금 제가 백화점 사내 강사로 목표를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에 백화점의 사내 CS 강사로 입사를 하고 싶다 희망사항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채용 공고를 보면서 너무 감사하게도 백화점 사내 CS 강사도 합격을 했고 또 한 군데 더 합격했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선택을 해서 갈 수 있는 너무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강의를 할 수 있는 그 수준을 갖추는 건데 어때요? 지금 골목 강사 전과 후 했을 때 어떤 것 같아요? 전에는 전 정말 그냥 강의는 무슨 앞에서 발표도 잘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백화점 근무하시는 직원들 대상으로도 긴장감 없이 강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고작 3개월 만에 정말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진짜요? 네. 아니 저도 느끼는 게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엄청 긴장도 많이 하고 사실 저 만났을 때 늘 긴장했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딱 느꼈던 게 언제냐면 제 강의 30분 정도를 앞에 해주셨어요. 초반에 아이스브레이크 도 하고 교육생들 만나서 약간 분위기를 업해주는 근데 그때 갑자기 사람이 돌변하더라고요. 너무 전문가스럽게 아니 불과 직전까지도 너무 긴장해서 네, 청심만 맞아요. 먹고 저 못하겠어요 막 이럴 정도로 되게 떨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딱 당일 되니까 갑자기 너무 잘하고 분위기도 너무 좋았죠. 마침 또 그날 합격 연락이 왔어요. 네, 맞아요. 너무 잘 돼서 아 진짜 이렇게 슬슬 풀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때요? 백화점 사내 CS 강사를 입사를 했는데 거의 한 달 동안. 저는 지금 한 달 다니면서 하루하루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제가 정말 원하던 기업에 원하던 직업으로 이제 입사를 하니까 제가 매일 하는 근무도 제가 상상해왔던 원하는 근무를 할 수가 있고 다니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다니고 너무 있습니다. CS 강사라는 직업을 나 하게 됐어 네. 라고 할 때 그 마음은 어때요? 제가 일단 어떤 그런 교육적인 부분으로 좀 직원들이나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좀 더 책임감도 느껴지고 그런 것들이 재밌기도 하고요. 또 제가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저 CS 강사라고 하는 것도 사실 좋아요. 골목 강사 하면서 기본적인 CS 교육 준비도 많이 하고 네. 공부도 많이 하고 네. 그런 거 했는데 그 골목 강사 했던 거랑 이번에 실전으로 들어갔을 때에 네. 도움이 되거나 좀 매칭이 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백화점 서비스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했었고 저희 처음 입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교육이다 보니까 백화점에 들어왔을 때 첫 인사 뭐 또 응대, 배웅 이런 것들이 제가 했던 부분들과 많이 겹치는 게 사실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시뮬레이션을 사실 상상을 해볼 때 제가 처음 그 에듀이너스에서 강의를 했었을 때랑 많이 상상이 겹치면서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전 연습을 많이 한 거네요. 네, 맞아요. 제 앞에서 워낙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실제 면접 때 긴장을 덜 했다고. 네, 맞아요. 저는 근데 면접 볼 때 하나도 안 떨렸어요. 제가 제일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저 하나도 안 떨었어요. 진짜? 시강 하는데 왜 근데 대박. 대표님 앞에서 하도 해서 그런지 저 대표님 앞에서 하는 게 훨씬 떨리지 저 면접관들 앞에서 한 개도 안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효과가 있구나. 면접 당일에는 저는 너무 긴장이 안 돼서 사실 이렇게 긴장이 안 돼도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얘기 듣고 그때 워낙 긴장하고 연습 많이 했기 때문에 맞아요. 거기 가서 긴장 안 해서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CS 강사 준비하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있었다면 뭐였어요? 제가 CS 강사가 처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 또 보통 이제 네이버나 이런 유튜브나 가장 CS 강사를 많이 쳐보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CS 강사
라고 했을 때 정보가 정말 사실 많이 없거든요. 저는 대표님 유튜브를 거의 진짜 전 영상을 맞아, 다 맞아. 봤을 정도인데도 궁금한 게 많았을 정도로 좀 이게 CS 강사가 내가 갑자기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도대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골목강 사면서 좀 많이 도움이 됐어요? 네, 정말 많이 도움됐습니다. 제가 딱 처음 입사를 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을 때 바로 업무를 받았어요. 제가 그거를 받고 근데 사실 큰 고민도 안 됐어요. 제가 그냥 교환 만드는 것처럼 그럼 이제 착착착 만들어서 기획표를? 네, 제출을 바로 한 2시간, 3시간 만에 드렸는데 당연히 처음 한번 만에 통과를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그냥 네. 빠르게 되게 잘 만들었네요. 뭐 수정할 부분 없을 것 같아요. 그대로 제출할게요. 라고 해주신 와, 거예요. 첫 업무인데. 네, 그래서, 그때 기분 어땠어요? 아니, 이렇게 내가 할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그게 우리 골목강사 하면서 많이 훈련했던 네, 내용들이었군요. 맞습니다. 수많이 이제 계속 피드백을 받고 제가 수없이 계속 고치다 맞아, 맞아. 보니까 이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제가 딱 정립을 한것 같습니다. 그때 저도 이제 피드백 하면서 되게 많이 어떻게 보면 좀 신랄하게 피드백 한 것도 있었고, 사실 늘뭐 해와라, 뭐 고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실전에서 되게 도움이 많이 네. 되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언제 골목강사 프로젝트를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내가 너무하게 잘했다고 생각이 딱든 순간이 있었는데요. 언제요? 바로 첫 강의한 날입니다. 그때가 사실 정말 이제 실제 교육생 앞에서 강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긴장도 많이 됐었고 솔직히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끝나고 났을 때에 뭔가 성취감도 들고 그 날이 정말 제가 지금까지 목표해오고 왔던 그 프로젝트 동안 그 시간 동안에 노력했던 것들이 뭔가 빛을 발한 순간이라는 생각도 들고 아, 나도 앞에서 할수 있는 사람이구나. 강의를 할수 있구나. 내가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서 그날이 가장 저의 강사 프로젝트 정말 하기 잘했다. 저도 주최하길 잘했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그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 프로젝트를 이제 뽑기 전에 어떤 취지였냐면 정말 강의를 해보지 않은 사람을 강사로 무대로 데뷔시키는 것이 저의 목표였기 때문에 과정은 3개월 동안 다양한 과정을 했지만 마지막에 딱그 주영 강사님이 무대에 서서 발음만 이렇게 허전하면 되는데 겉으로는 되게 우아한 그런 백조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가지고 진짜 내가 골목강사 프로젝트 할때 취지에 잘 결과를 이뤄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의 목표가 뭐예요? 목표가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에듀너스 파트너 강사로 프리랜서로 나왔을 때 하는 게제 1차적인 목표고요. 2차적으로는 저도 돈 많이 버는 또 저는 외국으로서 나가서 진짜? 서비스 교육을 할수 있는 강사가 되고 싶습니다. CS 강사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요? 일단 우선은 제가 정말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 맞아, 맞아. 사람이었어요. 저는 누구 앞에서 얘기를 잘 하는 것도 못하는 사람이었고, 그냥 CS 강사가 하고 싶다는 이 마음만을 대표님 이렇게 강사까지 키워주셨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일을 하고 계시던 CS 강사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간절히 드시면 누구든지 정말 도전하셔서 되실 수 있다고 도전을 해보시라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래서 두 번째로는 어떤 도전을 해야겠다고 찾아봤을 때 저는 좀 양성 과정이나 이런 배우는 곳들이 좀 많으니까 이런 곳을 통해서 제가 배워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에듀이너스를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 단기적으로 CS 강사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짧은 기간에 강사를 할수 있는 방법은 사실 있을 수도 있어요. 10원 강의가 사실 면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10원 강의만 정말 하나를 열심히 연습을 하면 면접 때 잘해서 될수 있지만 조금 기간이 조금 길더라도 아니면은 양성 과정에 해주시는 이제 강사님들, 대표님들을 잘 보셔서 지금 어떤 취직을 해서도 안에 근무를 정말 잘할수 있을 만큼의 실력으로 향상이 됐기 때문에 네, 이런 양성 과정을 선택하실 때도 에듀너스가 가장 좋지만 또 이런 그 이후까지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저희 에듀이너스에서도 사실 CS 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이제 1대1 과정으로 되게 좀 소극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좀 다양하게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골목 강사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가 아, 이거는 정말 필요한 과정이다. 또 이런 부분은 좀 짧게 해도 되겠다. 길게 해도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이 서서 앞으로 골목 강사를 시작으로 CS 강사 양성 과정을 좀 다시 개편을 할 예정이에요. 네, 올해 다시 오픈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연님처럼 CS 강사가 되고 싶은데 좀 머뭇머뭇 거리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